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유영화의 뉴스 코멘트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비가 후광 상태를 보이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 반면에 지방에 충청권과 광안도 또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보통 그렇게 비가 많습니다. 빨리 좀 놀러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런 규칙성 비가 내린다. 그러한 기분을 드신 게 많이 알아요. 지금 정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상 오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코멘트리, 유용화의 뉴스 코멘트리 순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멘트리 뉴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요 뉴스 코멘트리 뉴스란 서너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용화의 뉴스 코멘트리에 클라스가 있는 뉴스 클래스 박상정 박사님 나오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시행령 국가. 한동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개혁을 또 막으려고 하고 있죠. 시행령 국가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군의 과거 역사.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이러한 역사에 대한 문제, 그 일본의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박상정 박사님이 나오셔갖고 여러분에게 해설과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2부에서는요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대표가 나와서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를 갖고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예측이 가능한지를 김봉신 대표가 2부 순서에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에 3부에서는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개설한 코너인데요. 상을 줍시다. 상을 줍시다. 일주일 동안 잘한 사람 상을 줍시다. 참 훈훈한 얘기인데요. 어떤 상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세윤 소장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갖고 계신 임세윤 소장이 3부 순서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코멘트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자택에서 뭐 전화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거의 지하벙커 수준이랍니다. 참나. 그래서 네티즌들이 바로 올렸어요.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는 40평짜리 아파트다. 40평짜리에다가 지하벙커 수준에 그렇게 많은 채널과 위기관리센터를 할 수 있다. 놀라운 혁명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 얘기 제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사진 잘 나오게 피가 좀 왔으면 좋겠다. 아니 피해 현장에 가서 그 고통. 고통 겪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사진 잘 나오게 피가 좀 더 왔으면 좋겠대요. 비가 더 오길 바랍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허이 참. 그리고 또 옆에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한 바꿔씩 피웠습니다. 수해 현장에 가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피해가 막심한 사람들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예? 그런데 웃어요 막 그냥. 참나 원. 완전 보여주기식.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니까 보여주기식. 정치하는 거. 그래서 거의 동작구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 간 것 같은데 거기 여자 상인분이 나와서 아 좀 비키라고 길 막힌다고 왜 와서 이러느냐고 하는 또 사진이 동영상이 또 어제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새로 뽑히신 주호영 비대위원장 김성원 의원의 얘기가 그 사람이 원래 장난기가 좀 있답니까? 아 참. 예.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장난기로 봅니까? 요즘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인식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네. 자, 코멘트리 뉴스. 첫 번째 코멘트리 뉴스.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10% 쳤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정도 소개해드렸었죠.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죠. 미국의 모닝 컨설팅 여론조사에서 8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주 성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각 22개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꼴찌입니다. 22명 중에서 꼴찌예요. 예? 그리고 지지율은 19%. 참, 나라 망신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조사에서는 이거는 국가 신뢰도하고 직결되거든요. 19%, 드디어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국내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우리 2부 순서에 김봉신 대표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커뮤니티 뉴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언덕 위에 있는 대통령 집과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이다. 자, 이 얘기는 뭐 자기가 퇴근하다 보니까 벌써 뭐 서초동이나 아파트들이 침수되어 있다. 근데 우리 집은 아파트는 언덕 위에 있는데 여기는 어떠냐. 벌써 언덕 위에 있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가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오세훈 시장하고 쳐다보는 사진. 그리고 홍보 포스터까지 만들었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반지하 주택 문제가 다시 새롭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0만 호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반지하 이런 계신 분들이 폭우에 노출되면서 가장 피해를 봤는데요.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관악구 신림동에는 목숨을 잃은 분들은 발달장애인이죠. 그리고 동작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결국은 언덕 위에 살고 있는 대통령과 사회적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40평짜리 언덕 위에 살고 있는 대통령하고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 이 재난이 닥치면요. 재난의 불평등이라 그래서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차와 그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강남에 많은 그 차들이 둥둥 떴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차를 잃으신 분 또 수리했겠죠. 그분들과 그분들은 다시 또 차를 수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무슨 태블릿 PC 하는 장면도 우리가 SNS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목숨을 잃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에요. 우리 사회의 1%를 차지하는 극소수의 기득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은 더 우립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그래서 바로 재난의 불평등이다. 이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뉴스는요. 여길 가서요. 이 반지하 주택에 가서 언덕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대통령께서 하천 관리가 문제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이 반지하 주택은요. 요즘에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반지하 주택, 이거 외국 언론에도 소개됐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의 표본입니다. 반지하 주택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0년대 박정희 때 이 전쟁 등 유사시 대피소 용도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차상위 계층 분들이 거기 들어가 사시고 이분들은 이제 비가 오면요,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그 물이 그냥 몰아닥치듯 문을 열기도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최저 주거에도 주거 기준에도 미달되는 겁니다. 환기도 안 되고요. 채광도 안 되고 습기. 자, 그 볼 것입니까? 보고만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안전한 주거 공간 이건 국민의 주거권입니다. 자, 네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120시간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120시간 노동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가요, 이 잘 나가는 IT 업체들, 네이버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회사 사람들, 사측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노동조합은 배제하고요. 간담회 이름이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결국 이런 업체들은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아니다. 유연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게임업체인가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방적 의견만 수렴한 거죠. 지금 52시간제를 유연화시키면요. 주 92시간이 가능합니다. 자, 92시간 한번 일해보십시오. 몸이 완전히 버텨나겠습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자, 이런 거를 또 추진하려고 그래요. 또 국민적 저항에 강하게 부딪혀서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본 오늘의 주요 뉴스, 커뮤니티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순서 2부 박상면 박사께서 나오셔서 뉴스 클래스 얘기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